안녕하십니까, 또삐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리퍼 클러치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클러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러치 팩의 부속들입니다. 단위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는 우리가 흔히 프라이머리 기어 아니면은 왕관 기어라고 불리는 클러치 아우터입니다. 드라이브 플레이트와 드리븐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클러치를 이루고 있는 디스크들, 습식 답한 클러치 디스크의 기본 형태입니다. 클러치는 측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지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클러치 압력판은 지금 여기 장착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눌러지고 있고요. 이 상태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클러치 레버를 쥐지 않았을 때 상태가 현재 이 모습이고요. 클러치 레버를 쥐었을 때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 살짝 벌어지면은 클러치 디스크 사이에 눌러주던 압력이 사라지고 이 사이사이가 헐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력이 헛돌 수 있게 해주겠죠. 이 상태가 클러치의 작동 원리입니다. 쥐었을 때는, 움켜쥐었을 때는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요. 움켜쥐지 않았을 때는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으로 압력판을 꽉 눌러줘서 헛돌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슬리퍼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슬리퍼의 단어 뜻은 무엇을 미끄러뜨리는, 질질 끄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슬리퍼 클러치라는 말은 질질 끄는 클러치, 이 뭔 개소리야? 미끄러뜨리는 클러치,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클러치 디스크의 압력판이 살짝 벌어지도록, 여기서 동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클러치 디스크의 모종의 장치로 인해서 이격되는 현상을, 어떤 장치로 인해서 클러치 간의 클러치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슬리퍼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클러치 작동 레버를 움켜쥐지 않더라도 반클러치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차력으로 주행할 때 회전속도보다 엔진의 회전속도가 더 낮아지는 경우, 클러치가 이어져 있다면은 바퀴에 굴러가는 더 탄력에 의해서 엔진을 강제로 구동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엔진 브레이크 때 발생하는 저항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기어를 낮춰버린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엔진의 회전수를 급격하게 줄여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만큼 강한 회전 저항이 바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 뒷바퀴의 순간 접지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뒷바퀴, 뭐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뒤가 털렸다. 기어를 까내렸는데 뒤가 털리고 난리도 아니더라. 슬리퍼 클러치가 없는 바이크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베테랑이신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초보이신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심지어 넘어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도 하겠죠. 그런 상황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슬리퍼 클러치입니다. 그리고 오버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런이라는,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예를 들어서 3단에서 1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기어를 2단으로 내려버리게 되면은 오버런이 발생합니다. 기어 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리미트가 11,000rpm으로 잡혀있는 엔진을 가진 바이크라면 그 순간 12,000rpm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엔진 오버런이 왜 위험한 것이냐면은 이거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드에는 헤드 밸브와 헤드 밸브 스프링이 있습니다.
어떻든 모르겠지만 여기 헤드 밸브 아래쪽에 여기 이게 지금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에요? 보이실라?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공돌이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프링에는 스프링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스프링에는 고유 진동수와 이제 재질과 형태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고유 진동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특정 이제 그 사이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쉽게 밸브가 눌렸다가 원상 탄성에서 다시 원상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밸브가 원상 복구도 되기 이전에 다시 또 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밸브가 다시 원상 들어와야 돼. 결론은 헤드가 박살이 납니다. 그냥 밸브 서징이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헤드 밸브가 박살이 납니다. 헤드가 작살이 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작살이 나면 엔진 버려야 됩니다. 거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 이것도 케바케인데 보통은 밸브 서징 났다 하면은 헤드 작살 나면서 밑에 피스톤하고 콘로드하고 다 뚫어 팹니다. 실린더하고 특히나 실린더 일체형 크랭크 케이스인 바이크들은 그냥 수리 건질 수 있는 부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엔진 오버런에 대해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 클러치에 대해서 단점은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구동을 완화시켜주는 대신에 그만큼 중간에서 구동 손실을 일으키죠. 인위적으로 반클러치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구동 손, 그러니까 일부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라서 슬리퍼 클러치가 구동되는 조건으로 자주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바이크보다 클러치 디스크의 소모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서킷 한 바퀴 뛰면 서킷에서 타, 그러니까 슬리퍼 클러치를 항상 운용하는 바이크에 따라서는 클러치 디스크가 굉장히 수명이 짧고요. 일반 로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지 않고 요 차이 가지고 디스크의 수명은 확실하게 나뉩니다. 슬리퍼 클러치는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은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 슬리퍼 클러치를 자주 써, 슬리퍼 클러치가 자주 작동이 된다면 클러치의 소모 또한 빨라진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도 많았잖아요. 반클러치를 많이 주면 오토바이에 무리가 많이 가냐, 뭐 안 좋냐, 어떠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클러치도 소모품의 일종이고 바이크의 엔진 자체가 그냥 모터사이클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소모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타고 시동 걸어놓는 순간부터 소모품이 줄줄줄줄 이제 수명이 짧고 있는 거예요. 소모품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슬리퍼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슬리퍼 클러치는 아주 좋은 안전 장비의 일종으로 보셔도 됩니다. ABS나 TCS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제 키트가 있어가지고 바이크에 쉽게 장착한다던가 이런 쉬운 장치들은 아닙니다. 이게 모터사이클 제어의 중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튜닝 파츠 갖다 붙이듯이 이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게 고려되어져서 뭐 나와 있는 바이크라면은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장착하기 어려운 옵션입니다. 그에 반해서 슬리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바이크 기종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꽤 많은 종류의 바이크에 이제 심지어 요즘에 나오고 있는 바이크에는 슬리퍼 클러치가 기본으로 채용되기도 하죠. 사제 슬리퍼 클러치들도 있습니다. 뭐 보다 더 기능이 향상되어 있고 잘 작동하는 것들로 말이죠. 이 바이크에 쉽게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슬리퍼 클러치는 모든 모터사이클에 장착되는 장비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슬리퍼 클러치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만 부각되어 있고
클러치 디스크 조기 뭐 빠른 손상이나 이제 마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부끄러운데 이거.